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전복을 이렇게 한 열 몇 마리 사왔는데 살아있니?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복죽을 끓여드리려고 근데 할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내장도 싹 다 갈아야 되고 전복 살도 갈아서 넣어야 돼요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즈가 두 개 있어가지고 각각 사왔거든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을 깨끗하게 벗겨내줘야죠 없을 때는 껍질로 자 이제 씻어주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안쪽이 내장이라서 바깥쪽을 긁어내듯이 똑 이렇게 이게 내장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초록색이 앞놈이고 누르스름한 게 순놈이래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내장만 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내장 중에는 이렇게 기역인데 이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모래주머니인데 자연산은 모래가 많거든요 다 제거해주세요 이빨이랑 이 식도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빨이 나오죠 이빨이랑 식도 아니면 이 입부분을 V자로 이렇게 전복 손질 끝냈고 저는 믹서에 갈아줄 거기 때문에 따로 손질은 안 할게요 쌀은 찹쌀을 준비했고요 미리 불려왔어요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정도 불리면 되고요 안 불렸을 때는 쌀에 8배 불렸을 때는 7배에서 7.5배 준비하시면 돼요 먼저 냄비에 불려놓은 쌀을 불 약불로 켜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살짝 쿵 넣어주고 한번 볶아주세요 그 사이에 전복 내장 한번 갈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 볶다가 전복 내장을 넣어줄 건데 혹시나 질긴 막이 있을까봐 저는 채로 한번 걸러줄게요 할머니가 또 잇몸에 끼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전복 내장에는 수분이 별로 없어서 물을 좀 넣고 갈았어요 이 물은 아까 7.5배 정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잡은 물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 눌지 말라고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바닥 그대로 중약불에서 끓여줄게요 이제 전복을 넣어주고요 마지막 물 중에 절반만 넣고 전복은 원래 처음에 같이 볶을 때 보통 넣잖아요 근데 질겨질까봐 저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안 불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히려 오래 익혀야 연한가? 조개류나 이런 거는 오래 익히면 질겨지잖아 한 번 더 익힌 다음에 통전복 건져내서 갈아버릴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졌네 전복만 넣고 하면 안 갈릴 것 같아서 아까 남은 물 넣고 갈아줍니다 여기에 갈아놓은 전복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구운 소금인가부터 소금으로 소금 소금 간을 다시 큰일 났다 짜졌다 이게 왜 이렇게 짜 망했다 간을 보고 소금을 넣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살릴 수 있어 이제 괜찮아졌어 살았다 아니 갑자기 짜게 돼가지고 짜증나네 하여튼 저는 이제 만든 것 들고 할머니 집 갈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만나요. 뭐래? 전을 다 해버렸어?
맛있겠다. 차도 주고. 그러니까. 방금 할머니가 맛있게 드셨어요. 제 입맛에는 좀 짰는데 달게도 할머니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뿌듯해요. 저번 설에도 할머니 전복죽 만들어 드렸거든요. 좀 자주 할머니 요리 해드려야겠어요.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식구기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모두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